31번 봅니다. 용법이 단어 하나 그랬죠. 두부정사 순서와 해석으로 푸는 거죠. 정답은 5번. I want to learn Chinese 했어요. 밑줄 빠졌네. 나는 원한다. 중국어를 배우는 것을. 일반 동사 뒤에 두부정사는 걷기 명사적 용법이죠. 나머지는 1번부터 4번까지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 용법입니다. 그 주의하시고. 자, 1번. Mina went to the bakery to buy a cheesecake. Mina는 갔다. 이동 동사죠. 빵집에 갔습니다. 뭐 하려고? 치즈케이크 하나를 사기 위해서. 2번. I went to the orphanage. Orphanage입니다. Orphanage. Orphanage 해도 되고, Orphanage 해도 됩니다. 고아원. 나는 고아원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 To do volunteer work. Volunteer work는 volunteer가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어요. 동사로는 자원봉사 화다가 되고 명사로는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 얘는 in work는 일이니까 자원봉사 일.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 주의하십시오. 3번 Kathy went to the park to ride a bike. Kathy는 갔다 공원에. 왜 갔을까? 그녀의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4번 호준 went to America to study English. 호준이는 갔다 아메리카에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가 됩니다. 됐죠? 32번이요. 두부정사의 쓰임을 다른 거 하나 찾으래요. 다른 거 하나. 순서와 해석으로 봅니다. 정답은 4번. Tom grow up to be a president. Grow up, live awake, plus 투부정사, 결과라고 그랬죠. 탐은 자랐다, 그 결과 되었다, 대통령이. 탐은 자라서 되었다, 한 대통령이. President, 예, 결과 용법입니다. 다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데 얘는 결과 용법. 자, 나머지는 감정의 부사적 용법 가운데 감정의 원인. 자, 1번 I'm happy 감정이죠. 나는 행복해요. 왜? To see you again 널 다시 만나서. 2번 I'm glad 나는 기뻐요. 왜? To hear from you 너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잘하세요. 소식을 들어서. 네, 이 말이 생각되어 있는 거야. 3번 Means was surprised. 민수는 깜짝 놀랐다. 왜? To hear the news 그 소식을 들어서. 5번, the children were excited to play the game. Excited, 예, 흥분된, 신난 그 말이죠. 아이들은 흥분되었다, 아이들은 신났다. 왜? 예, 그 게임을 하게 되어서, 그 게임을 해서가 됩니다. 됐죠? 33번, 투부정사의 쓰임이 다른 하나는 그랬네. 정답은 4번. She was surprised. 깜짝 놀란이죠. 놀란. 사람을 수식할 때는 이를 씁니다. 그녀는 놀랐다. 왜? To hear the news. 그 소식을 들어서가 됩니다. 감정의 원인이에요. 얘는 감정의 원인. 뭐뭐 해서이고 나머지는 명사적 용법. 뭐뭐 하는 것. 뭐뭐 기로 해석되는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1번.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To have some bread? 약간의 빵은 먹는 것을 원하니? 2번. Jane hopes to study history. Jane은 희망한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을. 3번, to exercise is good for health. 운동하는 것은 좋다. 건강을 위해. 5번, my hobby is to play the piano. 내 취미는 이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 이렇게 명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34번, 투부정사의 쓰임과 같은 것 그렇네. 얘를 해석해야 되겠죠? John went. He said went. Go에 가까운 갔다죠. John은 공원에 갔습니다. To the park to walk his dog. 그의 개를 산책시키려고 산책시키기 위해서 걷다 아닙니다. 이 walk 뒤에 명사 목조가 있으면 산책시키다예요. 그의 강아지를 산책시키기 위해서 공원에 갔다가 됩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의 용법 가운데 목적 용법을 찾아라. 답은 1번. I went to the theater. Theater 극장입니다. 나는 극장에 갔다. To see a movie. 영화 하나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2번과 3번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니까 것으로 해석하겠죠. His mother likes to cook. 그의 엄마는 좋아한다. 요리하는 것을. 3번. He wants his parents to be healthy. 자, 5형식 문장. 명령유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가 쓰였네요.
그는 원한다. 그의 부모님들이 to be healthy, 건강하는 것을, 건강한 것을. 예, 그렇게 해석합니다. 요거 해석 잘하기. 4번과 5번은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이니까 명사를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거죠. 예, 뭐뭐 할, 뭐뭐 하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eat? 이렇게 음식을 뒤에서 가져오면서 Would you like 하게 되면 좀 드실래요? 이런 표현이에요. 먹을 것좀 어떤 먹을 것을 좀 드실래요? 이런 표현이지 먹을 것을 좋아할 거니가 아니에요. 먹을 것좀 드릴까요? 이런 표현 정도. Would you like something to eat? 먹을 것좀 드릴까요? 이런 표현. 예. 5번. I have lots of things to do today. 나는 가지고 있다. 많은 것들을 오늘 할 많은 일들을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문장에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다른 것 찾으래요. 이러고 해석해 보죠. 어려운 단어가 많습니다. 첫 번째, get together. get together, 모이다. celebrate, celebrate, 기념하다. 또는 축하하다. 축하하다. Grandma's 70th. 예, 70번째입니다. 70th birthday. 예. My family will get together tomorrow evening to celebrate Grandma's 70th birthday. 우리 가족은 모일 겁니다. 내일 저녁에 할머니의 70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 목적을 나타내네요. get together, 모이다. 목적이 아닌 것 찾으래요. 정답은 2번. An international science camp is a good place to make friends. 명사 나왔네. 장소. 투 부정사는 뭐뭐 할 장소. make friends는 친구를 사귀다. international, 국제. 잘 읽으세요. 국제 과학 캠프는 한 좋은 장소이다. 뭐할 친구를 사귈 좋은 장소이다.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1, 3, 4, 5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어떤 용법인가 볼 거예요. She was in the conference. 예, 회의입니다. 미팅 같은 거. To seek. Seek는 찾다예요. 추구하다. 찾다. Best solution. Solution은 해결책. 해답이란 뜻이죠. 해결책. 그녀는 회의에 있었다. 그 말이 되죠? 뭐 하려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냈네요. 자, 3번. He studied hard until late at night not to fail in the exam.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네요. 요거 전치사구 두 개요. 밤에 늦게까지예요. until은 까지. 늦게, 늦게까지. 밤에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했다. 왜?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목적입니다.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했다. 그럽니다. 4번. To get better at English, 콤마 찍고 I watch movies in English a lot. 아, to 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콤마를 있으면 목적을 나타냅니다. 열의 아홉 개 정도. get better at은 무엇을 더 잘한다예요. 무엇을 더 잘하다. 영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 나는 볼 것이다. 영어로 된 영화를 많이. 예, 그렇게 됩니다. 해석 잘하시면 5번. She went to the market to buy some fish and meat for dinner. 미트는 고기입니다. 육류. 그녀는 갔다. 시장에. 약간의 고기와 물고기와 생선이죠. 예. 생선과 고기를 사기 위해서. for dinner. 저녁 식사로. 이거 해석 잘하세요. 해석 잘하세요. 저녁 식사로. 이게 로인데, 이게 모르면 저녁 식사를 위하여 해도 됩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약간의 생선과 고기를 사기 위해 시장에 갔다가 됩니다. 목적이네요. 다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됐나요? 해석 잘하세요. 36번. 투 부정사의 쓰임과 같은 것두 개를 골라라. 해석해 봐야 되죠? use는 사용하다. I use the internet to search for some information. information, 정보예요. search for, 이게 한 단어입니다. 뭣뭣을 찾다, 탐색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인터넷을 왜 사용할까? 약간의 정보를 찾기 위해서. 예, 투부정사의 부사적
목적용법이네요. 같은 거 두 개. 1번과 4번. I went to the market to buy some fruit. 나는 시장에 갔어요. 왜 갔을까? 약간의 과일을 사기 위해서. 4번. What should I do to get better at English? Get better at 무엇을 더 잘하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영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가 됩니다. 자, 2번과 3번은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것이죠. I want to eat a sandwich after school. 나는 방과 후에 샌드위치를 먹기를 원합니다. 3번, I like to play baseball with my friends. 나는 많은 친구들과 야구놀이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 되고, 5번은 time이라는 명사를 to finish가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 뭐뭐하리 되겠죠. I don't have enough time to finish the work.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충분한 시간을. 그 일을 끝마칠 충분한 시간을. 되겠습니다. 해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석 연습해야 문법이 완성됩니다. 37번이요. 밑줄 친 부분과 쓰임이 같은 것 해석해라. He practiced hard to win the game. 그는 열심히 연습했다. 왜? 그 게임을 이기려고. 목적이잖아요. 네, 목적. 목적 같은 거. 5번. Sophia bought apples and oranges to make fruit juice. Sophia는 buy의 과거형. 샀다. 사과들과 오렌지들을. 왜 샀어? 과일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목적이죠. 자, 1, 2, 3은 to 부정사의 명사대용법. 그러니까 다 것으로 해석하자. 1번. His job is to teach Japanese. Japanese, 일본어입니다. 그의 직업은 이다. 일본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2번. To listen to other people is important. 예, 이때 뒤에 to는 listen과 붙어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이 말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중요하다. 3번. I want to cook some Korean dishes. Dish 요리입니다. 나는 원한다. 약간의 한국 요리를 요리하는 것을. 한국 요리를 조리하는 것을.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4번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이네. 명사를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죠. 뭐뭐 할입니다. They have a lot of things to do today. 그들은 가지고 있다. 많은 것들을. 오늘 할 많은 것들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석 잘하기. 38번이요. 좀 어렵네. 밑줄 친 투부정사의 용법이 보기와 다른 것 했어. 보기를 봐야 되죠. 기억과 니은. They study hard to pass the exam. 그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시험에 통과하려고.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가운데에 목적 용법이고요. 니은. I'm glad to meet you.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왔네. 그러니까 감정의 원인이 되겠죠. 이 또한 부사적 용법의 감정의 원인이에요. 해석은 뭐뭐 해서. 나는 기쁘다. 너를 만나서가 됩니다. 둘 다 부사적 용법 가운데 하나는 목적, 하나는 감정의 원인인데 둘 다 부사적 용법이에요. 아닌 걸 찾으래. 정답은 5번. I want to go camping with my friends next week. 나는 원한다. 캠핑하러 가는 것을. 명사정법이죠. 내 친구들과 다음 주에. 예, 이거 답은 5번이네요. 5번. 나머지 1, 2, 3, 4는 다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 중에 뭔지 볼게요. 1번. I felt sad. 나는 슬프게 느꼈다. 감정이죠. To hear the news today. 오늘 그 소식을 듣고서. 뉴스를 듣고서. 감정의 원인. 2번. I took an art class to learn about art. 나는 take의 과거형이죠. 나는 미술 수업을 수강했다. 들었다. 뭐 하기 위해? 미술에 관하여 배우기 위해서. 목적용법이죠. 3번. She went to Jeju to hike up Mountain Hala. Mount Hala. 그녀는 갔다 제주도에. 왜 갔을까? 한라산을 도보로 올라가기 위해서. 한라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목적용법이죠. 4번. She was happy. 그녀는 행복했다. 감정이네. To buy a concert ticket. 콘서트 티켓을 사게 되어서, 구입해서가 됩니다. 감정의 원인입니다. 정답은 5번. 조금 어렵지만 해석 잘하기. 39번. 밑줄 친 투부정사 용법이 다른 하나는 역시 순서와 뭘로 푼다?
해석으로 푼다. 정답은 2번. 마틸다, 여자 이름이에요. 마틸다 wants to play on the stage. 스테이지는 무대에. 마틸다는 원한다.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것을. 예. 플레이, 놀다. 노는 것을. 예. 문법 문제 맞추는 건 상관없죠. 이때 플레이는 연기하다예요. 연기하다. 아, 마틸다는 원한다.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것을. 연극하는 것을. 예.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나머지는 부사주 용법의 목적 용법입니다. 얘는 것으로 해석하는 명사주 용법이고요. 부사적 용법의 목적 용법. 1번. Tom studied hard to pass the test. 탐은 열심히 공부했다. 시험에 통과하려고. 3번. Susan got up early to catch the train. 수잔은 일찍 일어났다. 열차를 잡기 위해서. 4번. Inner exercise is every day to be healthy. 인어는 매일 운동한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5번. Kate went to the hospital to see a doctor. 케이트는 병원에 갔어요.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자, 위에서죠. See a doctor는 의사를 만나다 보다는 진찰받다 정도가 맞겠습니다. 됐나요? 40번.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다른 거 찾으랬죠? 해석해보란 얘기입니다. 정답은 4번. This problem is difficult to solve. 일반 형용사잖아요. 예, 형용사 수식입니다. 뭐뭐 하기에. 이 문제는 어렵다. 뭐 하기에. solve는 풀다니까 풀기에 어렵다. 예, 그렇게 해석하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형용사적 용법. 예. 나머지는요. 이, 물론 부사적 용법 가운데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부사 용법이 6가지 7가지 있잖아요. 예. 얘는 형용사적 용법. 자, 1, 2, 3, 5번은요. 다 똑같이 부사적 용법이긴 하나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 용법 가운데의 목적 용법입니다. 예, 보시죠. 1번. I studied hard to do well in my final exams. 나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잘 하기 위해서. 해석 잘 하세요. 잘 하기 위해서. 내 기말고사에서. final exam, 기말고사. 내 기말고사에서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예, 그런 말이고, 번역해보면, 기말고사를 잘 치기 위해서가 됐죠. 목적입니다. 2번. Jack is saving money to buy a new computer. 잭은 돈을 모으고 있어요. 새로운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목적이고. 3번. Mary exercises every day to be healthy. 메리는 매일 운동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목적. 5번. I cook dinner to make him happy. 나는 저녁 식사를 요리합니다. 그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겠습니다. 40번도 해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열!